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인천 국제공항이 개항하면서 공항을 다녀오는 것이 서해안 여행의 필수 코스였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시골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관광길을 나섰습니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어르신들이 구경하다가 길을 잃는 것입니다. 안내자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풍선 하나를 띄워들고 가면서 어르신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구경하시다가 길을 잃을 것 같으면 이 풍선을 보고 따라오세요. 힘든 관광을 마치고 모두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구들이 묻습니다. 오늘 관광 어떠셨어요? 인천공항에서 뭘 보고 오셨어요? 어르신들이 대답했습니다. 글쎄, 종일 돌아다니긴 하였는데 생각나는 건 풍선밖에 없네. 교회에서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은혜 받는 것입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은혜를 알지 못하면 풍선만 보고 관광 다닌 것이지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나라를 지켜주신 것이 모두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 하나를 들자면 바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에 나타난 은혜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봅니다. 첫째, 은혜는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 당시 아무도 사울이 예수님 만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혈안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다 놀라고 당황하였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의 부르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의 둘째 아들로서 남의 발목을 잡고 속이는 사람이었지요.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젊었을 적 꿈을 포기하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사막에서 썩힌 다 늙어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형제 여덟 중 막내 아들로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목동이었습니다. 둘째, 은혜의 부르심은 그 방법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살기 등등하여 사람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리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보임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빛을 던져주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눈에 비늘이 씌워서 눈이 멀게 함으로 사울이 지금까지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을 일러주었습니다. 셋째,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갈 때 예수님 만났지요. 때로 앞길이 창창한 젊은 학생 때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이 세상 살 날 많이 남지 않았을 때 부르심 받기도 합니다. 건강할 때 혹은 병중에서 성공하였을 때에도 혹은 실패하여 삶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완전히 무너져서 도저히 일어날 것까지 않은 때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혀 예기치 못한 사람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부르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성격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 틀을 고집합니다. 그 틀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전형적인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패배주의는 설 곳이 없습니다. 실망하고 포기했다, 아무리 해도 안 되어서 두 손 들었다, 완전히 끝나,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우리 사회는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 이런 말은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말이 아닙니다. 가장 힘든 때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임을 믿습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 동쪽 하늘에서 계명성이 떠오르고 밝은 아침이 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골방과 기도원 구석에서 하나님 은혜만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은혜 주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여, 저에게는 그때가 언제입니까?